자기의 일을 살펴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결론적인 부분에 다가가게 됩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나 성경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님으로 난 자리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다시는 종의 고개를 배우서는 안 되며 서로 사랑함으로 종을 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열매는 화평이고 성령님은 화평을 따라 질서를 지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님을 증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살면서 육체의 소욕을 이겨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으로 살면 성령님으로 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의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헛된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상대를 그렇게 하거나 서로 시기와 질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인들 가운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헛된 영광을 구하며 살려고 범죄한 사람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범죄로 인해서 실족하기도 하며 죄악의 물에 빠지기도 했다는 현실을 보면서 바울은 오늘 그럴 때 어떻게 성도로서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바울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에서 두 가지, 세 가지 방면을 하고 이 세 가지 방면을 통해서 2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나타난 세 가지의 면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문제를 만났을 때, 범죄한 일이 생겼을 때, 교회의 문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키운 사람이 생겼을 때, 그때는 먼저 온유한 신앙을 가지라고 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상한 갈대로 꼭지 아니하시고 꼬정하는 심지도 끈이 아니 끝이 아니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 나오는 말입니까? 이성부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오랜 때 얼마나 많이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릅니다. 태양과 바람이 지나가는 낙원의 일들을 벗겨 경주를 했습니다. 근데 바람은 아무리 세차게 불고 더 세차게 불어쳐도 낙원에는 오히려 외투를 더 감싸게 됩니다. 그러나 태양이 미소를 보면서 따뜻하게 비추어질 때 나그네는 스스로 밑을 벗어던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한 심령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녹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평순하니 나의 몸을 메고 내게 오라. 그리하는 너희 마음이 식을 먹이라고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9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십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부족함 그대로 다 받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한 심령을 우리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서로 격려해 줘야 됩니다. 인정도 해줘야 됩니다. 또 세워주기도 해야 됩니다. 칭찬도 해줘야 됩니다. 그리해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걸어가는 신앙의 길, 그 길이 바로 주 안에서 좀 더 기쁘고 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는 분만 아멘합시다. 또한 범죄한 자는 바로 잡아주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1절 예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남을 심판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사람들을 도와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만 우리에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사람과 해본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잘못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하고 있음을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꺾어버리고 짓밟아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찰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너네도 함께 줘야 되고 그리고 함께 나누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법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보세요. 네,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이게 사랑은 예수님의 법입니다. 세계는 15장
우리 교인들 사례는 뭐 용서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면서 무조건 내고 목사 앞에 사랑합니다. 그런 가정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왜 자기가 못하면 남한테 하는 거야? 목사님, 여러분 그 목사가 되고 동네 북입니까? 진정한 사람은 깨우쳐도 이렇게 살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아주 꺾어버리고 집어져버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지금 함께 저희는 선생님과 아버지 닮은 선생님은 때리고 가르치고 끝나지만 아버지는 함께 지우신 거예요. 그게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일만 스스로 만데 아버지는 잡아버려요. 바울의 고백이 일만 스스로 되지 말고 아버지가 되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의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아주 나쁜 마음으로 나를 해치거나 해롭게 하거나 남의 고통을 주면서 그만한 죄를 짓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그 짐을 함께 짓는 마음을 주고 가야 합니다. 그 형제는 바로 세워질 것이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복을 성취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였어요? 1절부터 내 자신을 보는 것과 너도 시험을 받지 않도록 두려워라. 여러분 아주 쉬운 말은 너도 똑같은 사람 되지 않도록 두려워하고 잘 어떻게 내 자신을 살 이해하셨어요? 예? 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남들이 빠진 시험에 나라고 해서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 누군가 참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비가 가고 빠지고 심판을 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고을 삼아서 나도 그런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실수하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모두 온전하지 못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만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똑같이 실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큰 실수를 더 많이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7장 3절에 보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띠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나 깨닫지 못하나 말하셨습니다. 우리는 자기가 지금 그 말을 할 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먼저 자신을 뭐예요? 사람들의 실수를 보시고 자기 성찰에는 열심히 되지 않고
나의 일에 대한 이렇쿵 저렇쿵 관여하면서 피방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 두 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런 말이 있죠. 사람들은 누구나 제자들 맛에 살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어느 정도 사람은 착각하며 산다는 거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이야말로 가장 바르게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착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여러분의 착각이고 여러분의 실수가 때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데 이해하시는 것만 크게 아니면 잘 주요 날들을 여러분께서 사랑하실 것 이해하시다 여러분 그게 무슨 교회는 세상만 남을 비방한다는 것은 곧 나는 무너졌다는 생각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사람이 한자입니다. 내가 죄가 된다고 한 사람은 하나님은 거짓말자를 받는다고 요한에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스럽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언제나 자기가 되었어요. 그러니 메토리가 됩니다. 자기 딸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의 일에 대하여 이렇쿵 저렇쿵 간섭하면서 판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꾸 나를 내세우고자 하는 행동 때문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자꾸 나를 내세우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 나는 몰라죠? 왜 내가 이곳에 나온 지가 몇 년 됐는데? 왜 나는 저 믿지 않는가? 그 말 하기 전에 자기 믿음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럼 오랜 것이면 믿음의 뿌리 될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실은 남에게 자기를 내세운다는 이것을 어느 누구의 마음에다 살살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이 뭐라고 합니까? 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요. 제입니다. 너 자신을 살피는 너 자신에게 자랑거리가 있는지 모르는 남의 눈입니다. 남의 눈입니다. 무슨 일 삽시다. 정신 차리세요.
시작.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못배운 사람, 무식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남의 똑똑하게 배운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먼저 옥감전부터 가는 거예요. 정신을 무시.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삼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찾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을 불러보면 1절에 그랬어요. 우리나라를 지금 보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감당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책임을 자기 감당하시는 거라고 남에게 돌아오는 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평안하면 부모는 부모 역할을 잘하고 자녀는 자녀 역할을 잘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들어도 모르고 흘러갈 때가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흘러갈
내리시는 돈 좋은 말은 많이 듣고 나쁜 말은 듣지 마라. 왜 손이 두 개인지 아십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입 하나 많은지 알아요? 다 동행되고 입 많아요. 앞뒤로 많은 거지. 여러분도 앞뒤로 하잖아. 아파서 이거 뒤로 따가 하잖아. 정말이에요? 진짜예요? 살다 보면 겪다 한 사람은 아멘!